뭐 시즌 끝나고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. FA가 바로 있어가지고 그 FA 하는데 좀 시간을 좀 보냈고요. 그리고 다시 마야랑 재계약하느라고 또 외국에 나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선수들하고 지금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. 처음에 재활하면서 몸도 만들고 이제 볼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제 몸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. 선수들끼리 이제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더 밝고 또 이제 감독님이 또 여자분이기 때문에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네, 시즌 초반에 굉장히 구성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수들도 그리고 또 저희도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요. 그래도 선수들이 그래도 끝까지 잘 견뎌줬기 때문에 시즌 후반에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시즌에 전체적인 팀의 그 패턴만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해야 되는 게 고요. 뭐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터치 안 하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네, 편한 것 같아요. 일단 원래 워낙 리더십이 있는 언니인데 이제 더 주장을 맡고 나서 더 이제 그런 게 더 커졌고 또 이제 믿음이 가기 때문에 네,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. 지난 시즌 뭐 기업은행에서 이제 활약을 할 때 보면 리시브라든지 그다음에 디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걸로 보여요. 근데 이제 공격의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고혜림 선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격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자 또 2단 공격 그 나쁜 볼에 대한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저희 팀의 비주얼을 높여주고 있고 그 배구 할 때도 아무래도 저희 팀에 꼭 필요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포지션이 뭐 레프트다 보니까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리고 또 때리는 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아직은 이제 조금씩 맞춰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좀 더 적응하고 좀 잘 맞으면 네,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들끼리 이제 수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서브도 더 범실 없이 강하게 때리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끼리 조직력을 조금 더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은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몸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. 뭐 아프지 않도록 이제 보강 운동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모르겠는데 개근상. 이런 거 네, 노려볼게요. 파이팅. 지난 시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저희 선수들도 저도 겪었었는데요. 그럼에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많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.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저희 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대건설 황민경입니다. 올 시즌 저희 팀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재밌는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현대건설 고혜림입니다. 새로운 팀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대건설 화이팅! 화이팅! 현대건설! Ha ha ha!